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골프클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온오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아이언이 등장을 했으니 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온오프에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거리 아이언, 그래서 그라파이트, 로프트를 세워놓고 공을 뜨게 만들면서 멀리 높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언을 여러분께 선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드라이버를 쓰는데 그래도 그라파이트는 좀 약간 어르신이 돼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완전히 깨버렸죠. 왜냐면 옥선생도 쓰니까. 그래서 저한테 거기 뭐 스틸 아이언 없어요? 뭐 단조 아이언 없어요? 중공 구조 말고 일반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신박한 아이언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이 등장을 했으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PF-알파입니다. F알파라는 아이언인데요. 제가 헤드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최고급 연철을 사용한 연철 단조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중공 구조 아이언도 아니고요. 굉장히 소위 우리 얄쌍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타구면의 반발력을 높이는 얇은 타구면, 그리고 뒤쪽에 이 연철의 비중을 상당히 아래쪽에다가 심어두면서 공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온오프 특유의 기술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 부분에는 PF-알파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미 투어에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 온오프 뭐 스텝들이라든지 많은 프로 선수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가치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중심 설계로 공이 쉽게 뜨게 하는 그 이 기술력. 그런데 온오프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샤프트, 다이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샤프트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드 기술도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는데 아, 이거를 그라파이트를 쓰기 싫은 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바로 NS 프로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존하는 NS 프로 950 네오 샤프트를 채택을 하면서 이 녀석의 성능을 극대화를 했습니다. 보통 온오프 기술력이라고 하면 파워 트렌치, 뭐 사운드 립, 그리고 다이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샤프트 기술,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었는데 와, 이 PF-알파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편안함과 타구감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라파이트를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아, 이거 스틸 딱 쥐는 순간 아, 좀 무거운데?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시타를 또 해봤잖아요. 완전히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격대에도 입이 딱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리뷰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께 공개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쳐보면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리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7번 아이언은 로프트가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MP520 같은 경우는 28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거리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이제 30도면 그나마 보편적인 로프트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인데 제가 툭툭 때려 볼게요. 근데 클럽이 왜 이렇게 편하게 떨어지지? 지금 저는 거의 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쳤어요. 뭐 한 153이라는 숫자. 그리고 제가 항상 스윙에서 샤프트 라인으로 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샤프트 라인.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싹 들어오고 나서 들어옵니다. 이건 거의 뭐 그냥 워밍업이에요. 이제부터는 칩니다. 그냥 가서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스윙하는 형태로 조금씩 때려 나갈게요. 7번 아이언이에요. 로프트 30, 그리고 169. 아까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170에서 1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샤프트 라인.
공 쭉 올라가서 떨어지고, 오, 이번에는 한 174 정도. 그리고 드로우도 굉장히 편하게 나고요. 연철 단조아연, 뭐 이 타구감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분명히 오, 약간 밀릴 것 같은데, 근데 쫙 받아주면서 드로우는 지금 17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클럽들, 그러니까 비거리 아이언 말고 보통 클럽으로는 한 155에서 160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 30도인데 와, 지금 178, 편하게 치면 한 170에서 175 정도, 그러니까 실전 플레이로 가면 170을 안정되게 칠 수 있다면 공 뜨는 거 굉장히 안정되죠. 그리고 비거리를 전혀 뺏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5번 아이언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5번 아이언은요, 로프트가 24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PF-알파를 쓰신다고 하면 뭐 FF247-3에 5번 아이언을 별도로 해서 유틸리티와 5번 호도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유틸리티를 한 뭐 21도라든지 그 밑에 걸로 쓸 수도 있고 5번 호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5번 아이언입니다. 5번 아이언은 뭐 살살 치는 거 말고 바로바로 스윙을 가겠습니다. 야, 지금 이 정도 느낌은 약간 왼쪽으로 휘겠다 싶었는데 24도 아이언으로 202가 찍혀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휘었다가 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 스틸 샤프트를 못 버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이 묵직한 그 타구감, 그냥 묵직한 손맛 때문에 스틸 아이언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은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포기하고 편하게 치는 아이언을 소개하다 보니까 뭐 MP520도 소개해드렸고, FF247은 뭐 독보적으로 멀리 가는 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PF-알파는 일단은 스틸 샤프트를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헤드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샷을 했을 때 이건 그냥 막 좀 그린으로 막 팍팍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샤프트와 스틸 샤프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 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샤프트 라인 옥스윙 하고 그냥 몸을 돌렸을 뿐인데 빠져나갈 것 같고 약간 이번에 뒷땅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도 한 190 정도의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5번 아이언으로는 한 190에서 195 선을 갖다가 저는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국내에서 정말로 많이 팔리는 아이언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에 어떤 무슨 시리즈, 빅토리 시리즈라는 그런 시리즈 비슷한 아이언이 있는데, 그 클럽을 잡을 수 있는 클럽, 행여 잡지는 못하더라도 와, 이거는 거의 비슷한 느낌의 클럽이다 라는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정말 온오프가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전에 투어의 선수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일자형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오프셋으로 해서 편안한 셋업감을 줍니다. 그리고 클럽별로 이 솔 부분이 짧은 클럽으로 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까지 접목을 시킨 PF 알파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진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금액대가 100만 원 초반대예요. 지금까지 온오프는 나오면 무조건 막 200만 원 이상 가고, 그래 FF24치로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초반에 6개 아이언 5, 6, 7, 8, 9 피칭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 진짜 많았던 웨지가 뭐예요? 짠! 바로 이 웨지잖아요, 이 웨지. 이게 바로 온오프 단조 웨지입니다, 단조 웨지. 지금 제가 이제 56도를 저는 쓰고 있는데 온오프 단조 웨지죠? 그런데 이 PF-알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6개 아이언 시리즈에 이 단조 웨지를 두 개를 포함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지만 단독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 굉장히 뭐 20만원 그 중후반대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하지만, PF-알파와 함께 8아이언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각각의 아이언 하나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웨지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진시까지래요. 이 PF-알파에 처음에 기본적으로 6개 아이언을 만들어냈을 때 그냥 웨지는 뭐 각각 쓰겠지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시리즈로 웨지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죠. 이 단조 웨지는 전문 웨지잖아요. 이 웨지보다야 좋겠냐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 6개 아이언의 웨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웨지입니다.
이 단조 웨지를 두 개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50도와 56도가 세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특별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웨지까지 포함을 해도 100만 원 중반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클럽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아 이거 웨지가 갖고 싶었는데 이거 뭐 따로 살 때 이거 하나에 막 20만 원 후반대거든요, 하나에. 그런데 이 PF 알파 시리즈와 함께 구입을 해서 만약에 내 컨디션 좋을 때는 스틸 아이언 쓰고, 아니면 좀 더 오늘은 멀리 쳐야 되는 긴 코스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MP520이든지 아니면 FF247이든지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이 웨지를 별도로 써야 될 때는 이 6개 시리즈만 탁탁 바꾸면서 웨지는 그대로 가는 그러한 지혜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아이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서 이름만 되면 안다는 그 아이언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퀄러티로 나왔습니다. 연철 단조 아이언 PF 알파. 이 스틸 샤프트는 지금 NS 프로 950 네오 샤프트가 꽂혀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틸 샤프트로 특별 주문도 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도 훨씬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옥 선생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클럽은 네이버 옥스윙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금액으로 드릴 수 있고요. 늘 아시죠? 멤버십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조건 스틸 아이언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 예산이 2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은 이 멋진 아이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